Blue is our favorite color. 파란색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니? 첫 번째 방법 뭐?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또는 무슨 색깔을? What color? 너희들은 좋아하니? Do you like? 가장 best, most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두 가지 모두 두 가지 방식의 질문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색깔 좋아하는 거 물어볼 때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색깔을 What color를 너는 좋아, 너희들은 좋아하니? Do you like? 가장 많이 best 또는 best 대신 쓸수 있는 말은 most.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color do you like best? What color do you like most? 여기에다가 뭐 이제 패턴 영어처럼 컬러 대신에 막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뭐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니? What is your favorite sport? What sport do you like best? What food do you like best? What is your favorite food? 좋아하는 것 묻고 답하기입니다. My favorite. 뭐 이건 뭐아 이거 blue is our favorite color 같은 경우에 순서를 바꿔도 돼. 이거 뭐 수학에서 등호와 같기 때문에 our favorite color is blue 해도 되겠죠. Blue is our favorite color 해도 되고 blue, our favorite color is blue 둘다 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이 문장은 같은 표현이 우리는 좋아한다. We like what? We like what? Blue 어떻게? Most, best. 이렇게 같은 뜻이죠. We like blue, we like blue color, most. 같은 뜻이죠. 뭘 제일 좋아하는지 묻는, 제일 좋아하는 거 묻기 두 가지 표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 두 가지. 있습니까? We have so much in common and we are good friends. 그래서 we는 누구의 누구? Becky and I, Becky and Bobby 좋죠. Becky and I, 안만 길어봤자 we였으니까 we has 아니고 we have so much in common. 그래서 have in common, have in common이 뭐 뜻이다? Have 뭐뭐 in common 하면 무엇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수거로서 외워야 할 수거죠. Have in common 이게 수거입니다. 됐습니까? 공통점을 갖고 있다. Have in common. 공통점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여기다 not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점이 없다. We don't have in common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문장에 주의해야 될 점이 수의 일치래요. 그렇죠? 뭘 보고 어느 부분을 주의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We are good friends. 그렇습니까? We are good friends 하면 안 된다는 거. We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저 째째하잖아. 저 S 안 써놓고 시험 문제 내는 거. 그렇지. 그런 짓은 이제 선생님들이 하실 거라니까. 우리 수민이 오늘 또 졸려. 아니다. 오늘 밥이 맛이 없었나? 밥도 맛있었고. 오케이.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내용 파악. 백희와 나의 공통점은 어떤 점과 어떤 점이 있었나요? 좋아하는 음식과 비슷한 점이 있었죠. 똑같은 음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뭐, 보미는 뭐 좋아했고요? 보미 뭐 좋아했어요? 아이스크림 좋아해 대답하려고 크게 걸린 거 있죠. 아이스크림 좋아해 이러라고 했잖아. 그렇죠? 나 베이킹을 뭐 좋아하는데 초콜릿 좋아하는데 공통점은 어떤 things다? Sweet things다. Favorite food is their favorite food is sweet things. 안 되겠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sweet things다. 그다음에 보미가 좋아하는 거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일단 음식에서는 뭐 아이스크림과 그다음에 Clear blue sky. 더 해야 되겠습니다. 더 clear blue sky. 그 다음에 베키가 좋아하는 건 음식은 초콜릿. 그 다음에 더 deep blue sea. 좋아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미하고 베키는 공통점이 많아서 무슨 프렌드다? Best friend 사이죠. 그렇죠? 이번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분 일단 잠깐부터 채워보도록 하죠. 자, 몇 번째 폼? The second poem이죠. 두 번째 시.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뭐라 그래요?
Ellie is my new friend. 그렇죠. Ellie는 new friend입니다. 베키와의 차이점도 봐야 되겠어요. 아까 전에 뭐 했냐면 best friend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best friend인데 Ellie는 어떤 friend? best friend는 아니고 뭐 new friend죠. 그렇죠? 여기에 뭐 여기에 뭐 여기에 s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 17번 문장 볼까요? My nickname is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My 그렇죠. My nickname is Little Deer. 그 다음에 엘리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her가 아니고 his nickname이죠. His 자, 여러분들 이거 채워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몰랐군요. His nickname. 아이고, 닉네임 여기다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써야 되는데. His nickname. His name is Big Bear. 좀 이따가 Little의 반대말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My nickname is Little Deer. His nickname is Big Bear.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달라요. We are. 그렇죠. We are different. We are different. 좀 이따가 different의 반대말 좀 얘기해 주세요. We are different. 그 다음에 20번 문장. I 부터 가볼까요? 아, 지금 I talk and talk. 그렇죠. From morning to evening. I talk and talk from morning to evening. M-O-R-N-I-N-G. 그 다음에 22번 문장 가볼까요? He reads and reads. 그렇죠. All day long. He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좀 이따가 그는 하루 종일 뭐하니? 라는 질문과 대답 보여주면 되겠죠? 그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합니까? 그는 하루 종일 읽고 또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에서는 뭐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하니? 라고 묻고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에 묻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We are very different. We는 누구 대신 왔니? 궁금하겠죠?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죠? We는 누구 대신 왔니? 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I only have one brother. I have only one brother. 좀 이따 one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뭐 only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놓고요. I only have one brother. 물을 때는 only는 빼놓고요. 그 다음에 he has two sisters and two brothers. 그러니까 two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에 대해서 왜 S가 붙어야 되는 얘기 하겠죠? 그래서 그는 대가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He has a big family. 자, 이 big이란 단어 가지고 1, 2과 연속으로 지금 몇 1과 수업하고 있나요? 2과 수업하고 있나요? 아직 1과 하고 있어요? 모르죠. 어디 하고 있는지. 그렇죠. 오케이. 1, 2과 연속에서 빅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뭐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빅이 무슨 뜻이냐. 됐습니까? 교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He has a big family. 그 다음에 He has a big family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보라고 내가 미리 던져놓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공통점이 별로 없지만 좋은 친구랍니다. We don't have 그렇죠. We don't have much in common, but we are good friends. 그렇습니다. We don't have much in common, but we are. 네. 그래서 don't have much in common을 don't have much in common을 we are. 그래서 같은 표현할 수 있죠. We don't have much in common을 we are 뭐뭐뭐 해도 같은 표현될 수 있는 거 알죠? 여기다 뭐 넣으면. 그렇죠. 여기다 무슨 단어 넣으면 we don't have much in common 하고 같은 뜻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우리는 공통점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나 우리는 어떻다라는 얘기나 같잖아.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 얘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왜 붙어 있어야 되는지 뭐
바꿔야겠던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파악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의 제목은 엘리 앤 미드로 엘리와나 여기 미드로 봄이고 지수상 봄입니다. 네, 엘리는 어떤 친구다? 새로 사는 친구, 고등학교 올라가서 새로 사는 친구죠. 그렇죠? 그래서 봄이 앤 베키, 봄이 앤 베키 그다음에 학교가 가면 새로 사는 친구가 엘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에 엘리 한번 떠올라면 없어요? 엘리 사는 동안에 없어? 학교에? 있죠? 재밌는 친구도 있죠? 그죠? 맞습니까? 재밌습니까? 괜찮죠? 충분하죠? 그래서 엘리 있어? 본인이 애 좀 생겼어? 쓸만해? 어? 그 다음에 봄이의 별명을 알 수 있죠? 그쵸? 이 전체 앞에 시하고 뒤에 시를 통해서 봄이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눈치인거다. 그쵸? 봄이 초콜릿 좋아하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알죠? 그쵸? 막 헷갈리게 만들어놓는 거. 그 다음에 봄이의 별명은 뭐다? 리노 미어다. 아, 왜 이런 별명이 지어졌을까? 일단 덩치가 작고 그러니까 우락부락하고 생겼겠죠. 그렇죠? 호랑이처럼 생겼겠죠. 비행도 생겼겠죠 뭐. 그렇죠? 초롱초롱한 눈망울, 뭐, 사진 눈망울 이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몸에 얼굴이 누구한테 나오냐? 디어라고 누구만 하면 생겼겠냐? 동의할 수는 없다. 이들 타이가 동의하라고 생겼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별명, 이 키스는 뭐 되시겠습니까? 엘리즈 되시면 소유격 해야 돼. 점 찍고 엑셀을 보니까 이거 엘리즈 닉네임 is Big Bear. 엘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내에 나오죠? 그쵸? Big Bear라고 불만하고 생겼던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덩치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we are different.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별명이 이렇게 다르니까 생김새가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얘기 이거 올데이롱하고 비슷한 뜻이죠. 거의 그래서 이거 올데이롱하고 비슷하고 이것도 from morning to evening하고 비슷한 뜻인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하루 종일 봄이는 하루 종일 뭐 하고 저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동 이상하게 목이 되게 이상하게 되죠. 뭐 하루 종일 뭐 하면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연속으로 we are 어떻다? 나는 시끄럽겠고 엘리는 어떻겠다? 조용하겠죠. 그쵸? 그니까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봄이네 가족까지 나오네요. 봄이는 뭐밖에 없다? 브라더밖에 없다. 그쵸? 얘네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브라더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봄이는 가족관계가 오빠 아니면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여기 들어가진 않죠? 그쵸? 남자인가 아닌 거 있죠? 근데 엘리는 뭐가 있대요? 누나도 또는 여동생도 둘 있고 그 다음에 뭐 형 또는 남동생도 둘 있죠. 최소한 5명 플러스 1명 아니면 두 명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에요? 대가족이죠. 그렇죠? 대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서로 별명도 지금 다른 점 첫 번째 뭐예요? 별명이 다르고 그렇죠? 생김새가 뭐 보통 별명은 생김새 같은 거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긴 것도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하는 일도 다르고 그쵸? 성격이 다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가족도 다르죠. 나는 뭐 형제자매가 별로 없는데 얘는 형제자매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다? 우리는 거의 공통점이 없죠. 그쵸? 우리는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다. We don't have much in common. 이 소설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친구가? 대부분과 어떤 친구 사이다? 우리 친구 사이다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llie is my new friend 이랬어요. 그러면 Ellie하고 Becky의 차이점은? Ellie는 뭐지만, Ellie는 Bom is new friend지만 Becky는 Bom is old and best friend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 친구고 저 친구. 얘도 뭐 best friend 맞겠죠. best friend가 아니다라고 하면 돼. 그렇습니까? 새로 사귄 친구지만 베스트 프렌드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는 새 친구고 베키는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가 한 가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nickname is Little Deer. 이거 마이는 뭐 드신 것 같더라? 여기서는 베키즈야, 엘리즈야, 봄이즈야. 봄이즈 닉네임이 Little Deer. Little의 반대말이 뭐죠? 빅이죠, 그쵸? Little 어떤? 작은, 빅 어떤, 커다란.
그럼 이 문장 묻고 답하기. Little dear 한테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Your nickname. 그렇죠. What is your nickname? My nickname is Little dear. 그 다음에 my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되셨다? 봄이즈. 바꿔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my가 봄이라는 거 아랍이란 말이에요. 봄 줄 알았었네. 봄이즈. 그 다음에 big bear 한테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at is his nickname? 그의 별명은 무엇이니? What is his nickname? 여기 his는 뭐 대신 왔다? his는 Alice 대신 왔죠. What is Alice's nickname? His nickname is Big Bear. 다음, we are different. 우리는 서로 다르다였죠. 일단 different 반대말은 뭐죠? 오케이, 그러면 we are same 하면 안되고 same은 뭘 좋아하더라? 그냥 same이 아니고 항상 the same. 그쵸? same은 더를 좋아해요. 그래서 different의 반대말은 the same이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we are the same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we are the same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엔 누구? Bobby and Becky. 그쵸? we are different라고 말하는 이 we는 그래서 누구 대신 왔다? 그쵸? Ellie and I. Ellie and Bobby. 대신 왔죠? 자, Ellie와 Bobby는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 I talk and talk from morning to evening. 난 또 지키고 또 지켜. From morning to evening. So, I am.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지키는 애를 보고, 아, 무슨쟁이? 그렇죠. 수다쟁이라고. 그래서, 수다쟁이 임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I am. 타카티라고 얘기하겠죠? 이거 이상하게 됐다. 타카티. 맞네. 수다스러운 타카티. 이즈 켈리 타카티브? 이즈 베키 타카티브? No, she isn't. Right? 이즈 베키 타카티브? 베키 수다스러워요? 모르죠. I don't know. 라고 얘기해. Yes, no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Is Ellie talkative? No, he isn't. 이건 No, he isn't죠. Is Romy talkative? Yes, she is talkative. I talk and talk from morning to evening, so I'm talkative. 그러니까 난 수다쟁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는 누구다? 너무 쉬운 거 자꾸 물어보죠. 누구다? 봄이죠. 아, 봄이로 만약 바꾸면 봄이 톡스 앤 톡스 해야 되겠죠. 봄이는 쉬니까. 아이 때문에 탁탁 탁탁했고요. 그 다음 A부터 B까지라는 표현이 보이죠? A부터 B까지가 뭡니까? From A to B. 그렇습니까? 서울부터 구미까지 from 서울 to 구미 from morning to evening. 그렇습니까? 이거 빈칸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익히자는 얘기입니다. 네, from morning to evening.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전치사 얘를 비워놓고 뭐라고 하겠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거.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고 또 지킵니다인데, 그러면 이걸 물어보고 싶으면 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하니? 라고 묻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으면 넌 뭐하니? 라고 물으면 되나? 그렇죠? 넌 뭐하니가 영어로 뭐죠? 넌 뭐하니? What do you do? 맞습니까? Okay. What do you 아니다, 그치? 맞습니까? 얘는 의문 조동사. 얘가 무슨 뜻을 가진 말? 하다란 뜻을 가진 말. 넌 뭐하니? What do you do? 아침부터 저녁까지. From morning to evening. What do you do? From morning to evening. 됐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뭐? What do you do? 라고 물었더니 뭐? I talk and talk. 됐습니다. 그 다음에 From morning to eve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냐?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지키고 또 지키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do you talk and talk?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넌 지키고 또 지키니? How long do you talk and talk? 누가 그 다음에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o talks and talks from morning to evening? 누가 봄이 talks and talks from morning to evening?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은 수업할 때 묻고 답하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묻고 답하기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법적인 공부도 되고요. 그 다음에 he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이라고 합니다. he는 누구 대신 왔더라? Ellie 대신 왔죠. Ellie는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What is Ellie's hobb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낼 수 있죠? hobby가 뭐죠? 그쵸? 그쵸? 그는 his hobby is 읽는 것, his hobby is reading 하면 되겠죠? 그쵸? 아, 그럼 뭐, he likes reading, he likes to 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하루 종일 독서를 한단데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는데 그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 하니? What So all day lo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는 하루 종일 뭐 합니까? What does he do all day long? 그렇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뭐 합니까? What does he do all day long? He reads and reads. What does Ellie do all day long? What does Ellie do all day long? He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What does he do? What does Ellie do? 그 다음 All day long 이란 대답 하루 종일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당연히 또 아까랑 똑같이 물으면 되겠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How long does he read and read? 하면 되겠죠? How long does he read and read all day long? 하루 종일 이상하네. 그 다음에 누가 하루 종일 책만 읽니? 라고 묻고 싶은 거 아까처럼 또 뭐? Who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하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Ellie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하면 되겠죠? And we are very different. I only have one brother. 나는 남자분들이 한 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one이라는 대답도 있고 그 다음에 I and the brother를 우리말로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집에는 그러니까 지금 I가 봄이죠. 봄이는 남자예요, 여자야? 여자죠? 그렇죠? 여자랑 남자 형제가 있으면 둘을 보고 무슨 지간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남매라고 그러죠, 남매. 그렇죠? 남매. 자, 그 다음 only란 대답, 아니 one이란 대답 듣고 싶어. only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 only를 넣으면 아직 여러분이 좀 힘드니까. 그러면 on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몇 명의 브라더를 넌 갖고 있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통째로 한꺼번에 날아가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몇 명의 브라더를 그렇죠? How many brothers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볼 때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형제 자매가 몇 명이니? 라고 묻는 거가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거기에 대한 답 I only have one brother. 거기에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알죠?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I only have one broth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끊어읽기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서 앞으로 날아간다? 덩어리가 될 수 있다. 브라더만 뒤에 놔두면 안 돼요.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I only have one brother. 그래서 얘들은 남매 지간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베키, 엘리, 그 다음에 보미 위에 브라더만 있는 아이는 누구? 보미야 또 알고 있죠? 너무 꼼꼼하게 하나? 뭔가? 근데 막상 시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꾸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글을 읽고 나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뭐 베키는 형제가 한 명이다. 형제가 한 명 있는 사람 눈이 있는 것 같을 때 그게 백인지 봄인지 애는지 구분 안 하고 그게 맞추렸다는 사실은 막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 그쵸? 좋은 애들 많다니까. 백기가 형제가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형제가 한 명이야? 봄이가 한 명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 two 그죠? sisters and 그래서 he는 누구 되게 왔다? 엘리 내지 왔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수의 일치 출제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 일치 출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어떤 이 문장 가지고 어떤 장만 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저 쓸데없는 거. 투기에는 투니까 안만기라고 투니까 안만기라고 투니까 투기에는 반드시 칠 수 있는 사실 지어봐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이제다 두고 싶어요. 그쵸? 아까랑 똑같죠? 아까 했던 그 질문이죠? 대신 이번에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두 말고 딴 게 날라가죠, 앞으로.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many sisters and brothers does he have? 안 되겠죠?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How many sisters and brothers? 라고 잘 안 그러고,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라고 해요. 형제 자매가 몇 명 있는지 물으시면 뭐?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es he have? Because he has two sisters and two brothers. 다음에 he has a big family. He has a big family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영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는 어떤 가족을 갖고 있다? 큰 가족, 대가족을 갖고 있다는데 그는 대가족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이런 얘기니까 he has a big family는 같은 표현이 he is from a big family 하고 같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family 그가 그는 대가족으로 왔어요. 또는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이래도 되겠죠?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야. 그의 가족 his family is 어떻다? big 이래도 되겠죠? his family is big. he is from a big family. he has a big family.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 엘린의 식구가 대가족이라는 표현을 엘리's family is big. 엘리 is from a big family. 엘리 has a big family. 그럼 여기서도 묻고 답하기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가족을 그는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어떤 종류의 가족이니?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종류가 뭐였더라? kind, sort, type. 그쵸? kind is 수치다. 그쵸? 그럼 어떤 종류의 가족을? what kind of family? 됐습니다. 어떤 종류의 가족을? what kind of family does he have? what kind of family does he have? he has a big family. 이제만 듣고 싶어. what kind of family is he from? 하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질문하면 얘가 뭐가 돼서 앞으로 나가는데 What kind of family is he from? 그러니까 그 다음에 How is his family? What kind of family is his?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빅이 또 나온 김에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이거에도 빅이 또 나와. 빅 키트 빅 키트가 아니고 키트가 키트 빅 키트 This album was a big hit. This song was a big hit. 그의 노래는 뭐였다? Big hit. 엄청 인기를 끌었다. 이건 히트가 히트 말이죠. 그쵸? 근데 big의 뜻은 어떤 great의 뜻이죠? 그쵸? 여기에 big의 뜻은 애들 내 집 사람들이 다 눈치 큰 사람들이. 그쵸? 눈치 큰 사람들이. 와, 아니고 어떻다? 가족에 뭐가 많다? His family has many members. 이렇게 주시는 건, 이분의 뜻은 His family has many members. 걔 가족 구성원이 많습니다.
His family has many members. 예, 이건 조크 역할은 얘기가 아니고 구성원이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위에 나왔던 His name, his nickname was a big bear 할 때 이름 진짜로 엄청 큰 모양이죠. 이렇게 큰이라는 뜻이고 근데 반대말은 little이죠, little. 뭐네? We don't have much. 이 문장도 다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진 않다. We don't have much in common. 그 we는 누구의 누구? Ellie and I. Ellie and Bomi. Ellie and Bomi don't have much in common. But Ellie and Bomi are good friends. 빈칸치우 채우기 시험 대비란 얘기는 뭐 이런 부분들 같습니다. We don't have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힌트를 잘 알아두세요. 우리는 공통점이 많지 않다. We don't have much in common.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있습니다. And가 들어가면 벌써 번이 들어가고 우리는 공통점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좋은 친구다야. 그렇지만 좋은 친구다야. 그러니까 여기 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위에 시에서는 안 들어오긴 없겠네.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밴드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점이 많고 그리고 좋은 친구다. 여기는 여기는 밴드고 밑에는 많지 않지만 있으니까 여기는 버스로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뭐야 여기 걸렸어. 그 다음에 빈터체험 시험지 그거는 2H 뭐 1부분인가 We are good friends 한다는 거 말로 딱 좀 얘기하죠. 뭐 이런 거는 왜 선생님들이 다 붙여주냐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우리 뭐 수에 대해서 영사의 수에 대해서 우리 한국어 국어라는 거 자체가 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어건데 영어는 진짜 수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틀렸다는 건데 그런 거 좀 붙여주세요. 무슨 표현 안 되겠어요. 그게 그딴 짓을 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는 보미가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쵸? 좋아하는 색깔 알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 수 있고, 보미의 별명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미가 어떤 가족 출신인지, 형제 자매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었고. 그니까, 몇 명이었죠? 보미가 일단은. 한 명이었죠? 그쵸? 누나 한 명이었죠? 그렇죠. 오빠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이 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베키에 대해서 우리가 베키는 어떤 가족 출신이에요? 대가족이 같은 가족인가요? 모르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베키는 그 다음에 베키 별명은? 모르죠. 그렇죠? 베키 별명은? 고민 별명은? 뭐였더라? 우리는 디에라 같은 거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엘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색깔을 몰라요. 베키에 대해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뭔가 뭐 좋아하는 게 뭐다. 뭐 좋아하더라. Reason and Reason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대가족 출신이라는 거. 그렇죠? 남자인데 원숭이 있더라? 분명히 있더라. 여자인데도 분명히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나? 뭘 바꿔가지고 봐야 되지. 첫째 내용 문제는 뭐 그 정도의 별명. 그래서 엘리에 대해서 정리한 엘리의 별명, 고미의 별명. 그래서 다른 별명 갖고 있더라.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건 수다. 엘리가 좋아하는 건 복서. 그 다음에 다르더라. 그 다음에 나는 초가족인 핵가족인데 얘는 대가족이더라. 그래서 다르지만 좋은 친구다 그랬고요. 백키는 뭐 좋아하는 친구 너무 많이 했는데 다 알죠. 이렇게 해서 이거가 모두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쳤는데 오늘 시험 쉬었나요? 어려웠나요? 쉬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다음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처음으로 시험 기간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제가 드리는 이렇게 생긴 거는 시험 대비 1과 끝나면 더 이렇게 생긴 거고 2과 끝나면 이렇게 생긴 거고 시험 대비 수업 잘 얘기해라. 그거
이걸 주면서 물어보고 들어가요. 저 이거 외투가 생긴 받은 적 있죠. 이거 시험인지 알고 막 수능이 전부 막 열심히 시험 보고 그렇게 되 그거는 이제 그 숙제입니다, 숙제.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기간에 주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수업했던 것들 복습, 이렇게 수업했던 것 복습과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바뀐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바뀐 사항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라고 써 있는 거? 미래엔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요. 중1 미래 몇과 몇과라고 써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번에는 1과만 쭉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2과도 넘은 거예요. 2과. 그러니까 2과에 관련된 카드가 총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죠. 그렇죠? 얘는 근데 둘 다 번호가 1번이죠. 1단어, 1단어. 얘들은 얘를 가지고 뭐 할래요? 이 카드를 여러분들 앱으로 열어서 뭐 할래요? 이걸 하겠죠, 제일 먼저. 그쵸? 몇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하겠죠? 그쵸? 세 가지 방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빈칸 있잖아요. 빈칸. 그걸 거기에 준 거죠. 그쵸? 거기에 줬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줬는 것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빈칸에 넣은 건 이거죠. Amazing이 뭔 뜻일까요? 놀라움이죠. 근데 여기에 lift가 뭔 뜻인지 알아요? 혹시 he can lift a car. 그래서 lift 거기에 보면 이게 이 문장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lift의 뜻을 모르면 여기 lift에다 밑줄 긋고 lift의 뜻을 사전에 찾아서 쏟으면 되겠죠. 그쵸? 리프트의 뜻은 들답니다. 그니까, Hey, what an amazing man. 정말 놀라운 남자군. 그는 뭘 할 수가 있다? 차를 들 수가 있으니까 어떤 man? Amazing한 man. 놀라운 놈이죠. Oh, very, very good and or great. 매우 좋거나 훌륭하대요. 그러면 wonderful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혹시 뭐, 뭐, 혹시 great를 모른다? 그럼 찾아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숙제. 그 다음에 쭉 익히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스피드 퀴즈 치면 되겠죠.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용해 이렇게 생긴 거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건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combine이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찾아보는 거죠. To combine numbers into a single number that has the same total value. value가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여기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영영풀이 익히고 영영풀이 다 익히고 나면 영영풀이 다 익히고 나면 뭐 하면 되죠? 영영풀이 다 익혔다. 그렇죠? 스피드 퀴즈. 자, 그래 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드렸죠. 그렇죠? 여기다가 뜻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반 적고 하는 거 알죠? 그렇죠?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기. 제가 1관에 있는 2관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똑같죠 뭐 재밌는 건. 이것도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어디 갔습니까?
그다음에 불규 클래스 카드에 있는 불규칙 동사, 그다음에 리스뱅크 이건 잠깐 스톱인 거 알죠? 지금 시험 대비 기간이니까 이것도 스톱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스톱이죠. 그다음에 누가 주말에 열심히 자유 있게 해서 보내셨는데 이것도 잠깐 스톱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2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과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자기가 자신 있는 카드 읽고 뒤집기부터 해볼까요? And 더하다 덧붙이다죠? Add. Okay. 그러면 A를 B에게 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스프에 소금을 더 넣다 이런 얘기야. A에게 B를 더 넣다. 이때는 뭐 어떤 형태로 쓰면 될까? A를 넣는다. Add A. B 속에다가 into B 하면 되겠죠. A, add A into B 하면 A를 B에게 더 넣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고, add A into B. 그 다음 또, always. 항상 늘 이런 뜻이죠. always. always는 무슨 부사다, 빈도 부사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빈도죠. 빈도 부사의 위치는 사실, English Grammar for Active Students 할 때 뭐 들어갈 위치다? not 들어갈 위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2과에서는 빈도부사의 위치라는 문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뒤집을 카드 Cartoon. 어, 취미가 좋아하는 거죠? Cartoon 뭐죠? 만화죠. 그렇죠. 웹툰, 카툰. 웹툰은 웹과 카툰의 합성어죠. Cartoon. 오케이. 그 다음 뭐죠? Amazing. 어. Amazing. Amazing. Okay. 깜짝 놀란 거야. 놀라게 만드는 거야. 헉, 깜짝이야 하는 거야. 오. 깜짝 놀라게 하는 녀석이네. Amazing. 자, 나는 뭐뭐에 관심 있다. I am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이야. 나는 뭐뭐에 관심 있다. I am interesting이야. I am interested이야. 네, 나는 지루하다. I am boring이야. I am bored이야. 나는 피곤하다. I am tiring이야. I am tired이야. 그렇죠. 다시 물어볼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ing형 어떤 시하고 ed형 형용 어떤 시의 차이점이야. ing형 형용사가 있고 ed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어. 오케이. 내가 피곤함을 느끼면 I am tiring이야. I am tired이야. tired죠. 그쵸. 그럼 내가 지루함을 느끼면 I am boring일까? I am bored일까? I'm bored겠죠. bored겠죠. 그쵸? 그러면 boring music 한번 보자. boring music, boring movie. 지루한 영화란 얘기죠. 그래서 ing형은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입니다. 그럼 나는 뭐뭐에 관심 있다 할 때 I am interesting이야. I am interested이야. 내가 관심을 느껴. 어, 나는 과학에 관심 있어. I am interested in science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amazing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amazing. amazing은 놀라게 만드는 거야. 깜짝 우와 하게 만드는 거야. 우와 하고 느끼는 거야. ing형은 뭐다? 시끄러워 자식아.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 됐습니까? 네, amazing 경치죠. amazing scene이죠. 그쵸? amazing view죠. amazing view를 보고 I am amazed. 이해됩니까? 시험문제 많이 나와 이거. 됐습니까? 네,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 됐습니까? exciting movie를 보고 I am excited.
알겠습니까? ing형과 ed형. ing는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 거고 ed는 어떤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네. 다음에 wonderful, 미지근은 뭐죠? wonderful은 어떤 놀라운이죠. 그렇습니까? 야구 뜻이?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네. wonderful은 와 이런 거고요. amazing은 우와 이런 거고요.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already 뒤집어 주세요. already의 뜻은? 몰라요? already 뭔 뜻이에요? already 모른다. 허이 그런 뜻이죠. 됐습니다. Do you have lunch? Yes, I already had. 나 벌써 먹었어. I already had. 됐습니다. 나는 벌써 숙제했어. 숙제하다. Do my homework. Do my homework. 과거에는? Did my homework. 그래서 나 벌써 숙제했다. I already did my homework. 그렇습니다. I already did my homework. I already did my homework. 나 벌써 숙제 다 했지롱. 그렇습니다. 오케이. 엄마가 Did you do your homework? 라고 웃겨주고 줘. 막 대충 집에서 막 정말 놀고 있어. 숙제 다 했어? 그럼 뭐라 그러는데? 지금 숙제에서? Yeah, I already did my homework. 오케이. 어떻게 여기서 해봐. 그런데 써먹어야지. 뭐라고? I already did my homework. 벌써 다 했지 뭐. 그렇습니까? Already did. 벌써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안 와요? drop the beat. 그렇죠? 그 비트에요. drop the beat.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비트가 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트가 울리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쳐야 되죠? 그렇죠? 그 비트 하다시로는 거 방금 했잖아. 그렇죠. 치다 때리다. 그렇습니까? 치다 때리다. 그 다음에 비트, 말 그대로 비트. 궁짝, 궁짝, 궁짝 그 비트. 그니까. 그래서, 치다. 심장이 고성 치다. 이기다. 주저격 패다. 비트. 락더 비트. 그니까. BEAT야, BEAT, 비트. 그러면, 치고 있는 중인, 뛰고 있는 중인은 뭐죠? 비링. 한번 얘기해줘, 비링. 맞습니까? 그러면, My heart is. beating. 한번 얘기했죠. 나 긴장돼. My heart is beating. 됐습니까? My heart is beating. 오케이. 하다 씨는 꿈이 있네요. 됐습니까? 덧붙이는 중인 adding. 이과의 주요 폼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내용이에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맞네요. 우리 수학은 다 해봤잖아. 그치? 달리다. run. 달리는 중인 running. 그래서 나는 달리는 중이다. I am 이화의 주요 그 다음에 카피죠. 카피. 그렇죠. 카피가 뭔 뜻일까? 이 모양 보면 그거 중대로 하면 되겠네. 뭐 복사죠. 복사. 그렇죠. 얘는 명사로서 이를 줄여서 복사. 그렇습니까? 똑같은 어떤 물건 복제품 하다 쓰면 될까? 뺏기다. 복사하다. 그렇습니다. 뺏기다. 바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복사하다. 옮기다. 따라하다. 복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뺏기는 중이는 뭐죠? 바피. 그렇죠. 여기다가 그냥 ing 치면 되고. 그렇습니까? y를 엄청 활용하지 마. 그러니까 ing 치면 y를 보면 그냥 ing 치면 됩니다. i로 붙이고 뭐 하는 거는 s 붙일 때 붙입니다. 가 copying 복사하는 중인. She is copying a sketch. She is copying a sketch. 그러면 뭐하고 있는 스케치를 베끼고 있는 중이다. Onto the wall. 어디다가? 벽에다가. 그러니까 she is copying a sketch. She is copying a sketch onto the wall. 그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했고? Contest 뜻은 경연대회죠? 그렇죠? 경연대회 contest. 그러니까 하다 실험은 경쟁하다. Winner contest 뭐예요? Winner contest, winner prize, winner contest.
어떤 대회에서 뭐하다? 우승하다. Contest. Contest. 다시 뒤집기에는 add죠. 그러니까 add some salt into the soup. 국 맛이 어떠니까? 싱거우니까. 그래서 add some salt into the soup.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벌써 already. 그래서 난 벌써 숙제 다 했지로. I, 어찌 did I already my homework. 그 다음에 항상 always. 그러니까 I'm always happy. 이상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A로 시작합니다. 얘는 amazing. 그렇습니까? 놀라게 만드는 amazing. 한동안은 왜 일부러 뭐뭐를 당하는지, 뭐뭐 하도록 만드는지 얘기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깜짝 놀라게 만드는 amazing. 그럼 amazing 한 걸 보고 I am amazed. 그 다음에 이번엔 W로 시작하는 wonderful.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beat. 오케이. 그래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중이다. My heart is beating. I am nervous. 긴장돼. 만화 cartoon.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contest.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copy. 이런 답이 나온대요.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이 중에 아는 거 일단 뒤집어 보면 더러운이 보이네요. 더러운 dirty. 잘 알고 있죠? 반대말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다 draw. 그렇죠. 3단 메시지 아시죠? draw, drew, draw. 이제 draw 스펠링 안 틀릴 때도 됐죠. D-R-O-W-N이죠. D-R-A-W-N 아닙니다. draw, drew, draw. 그리는 중인 drawing. 그렇죠. I am drawing. draw는 그 외에 잡아 끌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잡아 당기다 끌다. 그래서 서랍이 뭐였더라? 서랍이 여기다 E-R 붙여서 드로워. 그러니까 드로워는 뭐 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이렇게 또 있고 서랍 이렇게 또 있어. 그러니까 드로워 그리다 끌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도 보이네요. 모든 사람 Everyone. 근데 Everyone 뜻은 별거 아닌데 Everyone is happy야 Everyone are happy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얘기할 때 everyone is happy, everyone are happy, everyone is happy입니다. 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everyone have야, everyone has야. 당연히 everyone has.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every는 무슨 예? 그렇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못 치고 간다. 단수치고 간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중2 때. 중2 때, 중2 때, 중2 때. 됐습니까? Everyone has야, everyone. 그래서,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야. Every money 이런 거 없어.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book. Every days야, every day야. Every day. Every ones야, every one야. Every one. 됐습니까? Every things 아니죠. Every thing이죠. 그리고 뭐 치고간다? 단수 치고간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갖게 되었어. 모든 일은 everything이죠? 그렇죠? 잘 되어가는 go well이야 go well. 잘 되어가다 go well. 잘 되어가는 중인 going well. 그럼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중이다? Everything is going well. How is everything? Everything is going well. 됐습니까? 중요한 문법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그 dirty의 반대말도 보이죠? dirty의 반대말 뭐? clean. 얘는 근데 어떤 깨끗한 뭐하다? clean the room 뭐하다? 청소하다도 되죠. 얘는 어떤 시도 되고 뭔 된다? 하다 시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난 나의 방을 청소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방 청소하다? clean my room. 내 방 청소하는 중인? Cleaning my room. 그럼 저는 방 청소하는 중입니다. I am cleaning my room. What are you doing? 이죠? What do you do에 대한 대답이 절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세요. 넌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뭐란다? What are you doing? I'm cleaning my room.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는 알겠죠? 그렇죠? 이건 알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읽고 Enter 뜻은 Enter the room. Enter the contest.
뭐 하다? 들어가다, 입장하다. 됐습니까? 방 안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공연 대회에 참가하다, enter the contest. 됐습니까? contest, enter the room. 자,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이야? 당연히, 한국 영어로 뜻이 뭐? enter the room이죠.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 당연히, 그렇죠? enter는 동사를 안 쓰고요. go는 전치사를 써야 돼요. 그렇죠? 됐습니까?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돼. 됐습니까? enter the room이야. 이거 왜 하느냐? enter the room 해야 되는데 맞는데? 밖에서 선생님이 나쁜 새끼들이 어떤 짓을 한다? 어떻게 해놓고 만나주는 겁니까? enter into the room. enter into the contest. 해놓고 만나주는 겁니다. 그니까 엔터 뒤에는 where가 온다, what입니까? why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전치사가 그런 짓 한다는 거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enter the room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enter the room 해야 됩니다. 얘는 모를 것 같은데 얘는 일단 어떻게 읽고 discuss 뭔 뜻인지 우리 아는 사람 됐습니까? discuss. 이렇게 discuss. Let's discuss the problem. Let's discuss the problem. Discuss the problem. Discuss the problem. 뭐라고요? Discuss the problem. 됐습니까? 자, 얘하고 얘하고 둘이 뭔가 공통점이 있어. Discuss about the problem이야. Discuss the problem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 나쁜 분들이 있다고 얘기한다? 어떻게 해놓고? Discuss about the problem 해놓고 만났습니다. 됐습니까?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됐습니까?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뭔 쉽고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Discuss하고 enter는 타동사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별 얘기 아니고요. 그냥 뭐 없이 쓸 수 있다? 전치사 없이 쓸 수 있다. 그냥 뒤에 뭐 오면 된다? 와시 그냥 오면 된다.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 그래서 Visit to Korea 아니고 Visit Korea. Visit Korea.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Visit to Korea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Visit, Discuss, Enter 전부 다 뭐 쓰면 안 된다. 전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with me야, Marry me야. Marry me죠. 그렇죠. 그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문법책에 이렇게 써있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뭐 이렇게 써놓고 어떤 애들 써놓냐면 거기다가 Marry, Enter, Discuss, Visit 이런 애들 써놔. 방금 얘기한 것들이 뭐냐? 뒤에다가 뭐를 붙이고 싶어? Enter into the room 하고 싶으면 틀렸다고. Enter가 들어가다고 Into는 뭐로 써먹으니까 Enter into the room 하면 그 방 안 Into the room이 그 방 안으로 Enter가 들어가다니까 Enter into the room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Enter the room. 됐습니까? Discuss the problem. 됐습니까? Discuss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한 토론하다 Discuss the problem. 그러니까 얘는 그냥 토론하다가 아니고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야. 내 안에 뭐 있다? About 들어있다. 됐습니까? Enter 내 안에 뭐 있다? Into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얘는 어떻게 읽고 Creative. Creative의 뜻은 뭐죠? 그렇죠. 창의적인이죠. 됐습니까? 창의적인 Creative. 창의적인 생각? Creative idea. 그렇죠? 이렇게 붙여서 그냥 Creative만 익히는 거다. Creative idea. 됐습니까? 뭐 창의적인 예술, creative art 하면 되겠죠. creative idea. creative idea 좋네요. 그니까,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떻게 했고, create. create의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죠. 그쵸? 그럼 M으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 make죠. 그니까, create, make. creator는 뭘까? creator. 여기다가 R 붙여서 creator 하면 창조자죠. 창조자. 그니까, 창조자. creator. 그니까, create. 창조하다, creative. creative는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는 창조적이다. he is creative. 그니까,
그럼 그는 창조한다. He creates. 안 되겠죠. 받았으니까. 네, 그 다음에 축제. Festival. 그 다음에 토론하다. Discuss. 어디 어디 안에 들어가다. Enter. 오케이. 창의적인. Creative. 창조하다. Create. 그 다음에 더러운. Dirty. 반대말. Clean. 근데 하나씩 있나? 정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뒤로 시작하죠. Discuss.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Discuss the problem. 없으면 안 돼. Discuss the problem. 그 다음에 그리다, 잡아당기다, draw. 그러니까. 근데 draw하고 paint는 둘 다 뭐 그리다라는 뜻인데 느낌의 차이는 막 물감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린들이면 그건 draw일까, paint일까? paint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draw는 연필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고요. 둘 다 그리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로 시작하네요. enter.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그 다음에 어떤 대회에 응시하다. enter the contest. into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 시작하네요. everyone.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everyone is happy. 좋습니다. 단수 치고 한다는 거. everyone has.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festival.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일단 아는 것들 뭐 잡지 보이네요. 잡지 몰라요? 잡지 마가진 매거진 있습니까? 그래서 패션 잡지 패션 매거진 있습니까? 알고 있죠? 몰랐나요? 알아두세요. 매거진 잡지 패션 매거진 있습니까? 신문 뉴스페이퍼 그렇죠? 신문 뉴스페이퍼 잡지 매거진. 오케이. 그 다음에 급하게가 보이네요. 급하게 quickly 그러니까 어찌시죠? 어찌 quickly 어찌 빠른은 뭐죠? 빠른 quick 그렇죠? 빠른 서비스 quick 서비스 quickly 서비스 아니죠? 어떤 서비스? quick 서비스 그는 급하게 뛰어간다. he runs quickly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요로 하다가 보이네요. 필요로 하다 need 난 네가 필요해. I need you.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습하다가 보이네요. 연습하다. 연습하다. Practice. 그니까. They practice piano every night. 맞습니까? 연습하다. Practice. 명사로서도 쓰입니다. 연습. Practice. Practice. 몰랐나요? 알고 있죠? 몰라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참가하다가 보이죠? 참가하다 함께하다 끼다 join 그러니까 will you join 뭐 will you join here? 도착해서 같이 할래? 뭐, will you join me? 나랑 같이 할래? join the club 그러니까 그 클럽에 가입하다 join the club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체육관이 보이네요. 체육관 gym이죠, gym. 여기 gymnasium이라는 동의력에서 왔는데요. gym만 알아보셔도 되겠고, gym.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요? project. project가 뭔지도 알죠? 그렇죠. 어떤 과제죠, 과제. 그니까, I have many projects to do.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겠고. 그러니까 과제, 프로젝트가 특도 있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프로젝터라고 해요. 프로젝터.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 쏘는 걸 보고 투사라고 해요. 투사. 빛을 투사하잖아요. 그래서 투사하는 친구가 데리고 뭐라 프로젝터.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이런 뜻도 있지만 뭔가를 비추다, 쏘다, 빛 같은 것을 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쏘다, 그 다음에 과제 프로젝트였고요. 그 다음에 로그가 뭐예요? 통 콩나무란 뜻도 있죠? 몰랐나요? 콩나무란 뜻도 있는데요. 근데 기록이란 뜻도 있어. 기록 그러니까 콩나무 또는 기록 log 그러니까 일지 그러니까 log 네, 콩나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기록을 하다 또는 나무를 베다 그러니까 log 그 다음에 life는 뭐죠? 생명이죠. 그렇죠?
근데 이과 이과에서는 라이프가 되게 많은 뜻이 있고 라이프가 활기 활력이라는 뜻도 있어. 됐습니까? 활기 활력 라이프.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라이프의 복수형 생명들 하고 싶은 거 뭐죠? 그렇죠. 라이브즈죠. 그렇죠? 합니까? 라이브즈고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근데 이 앞에 he가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he 그쵸? 이건 he lives죠. 그니까 지금 뭐하고 싶냐? 얘가 어떻게 읽을 때도 있고 어떻게 읽을 때도 있는데 lives라고 읽을 때도 있고 lives라고 읽을 때도 있는데 lives라고 읽을 때는 살다의 3인칭 단수형이고 얘를 lives라고 읽을 때는 뭐의 복수형이다? 라이프의 복수형이다. 그렇습니까? 또 주의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뭐 LIVES에다 밑줄 꺼놓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뭐 He LIVES in the house 해놓고 I에다 밑줄 꺼놔. 그러면 I의 발음은 I야 E야 E죠. 근데 뭐 There 그들의 라는 뜻의 T-H-E-I-R There 해놓고 L-I-V-E-S 써놨어. 그러면 Their Lives라고 읽어야 되겠지. 그쵸? 그들의 생활이겠죠. 그들의 생활. 그래서 그래놓고 I에다 밑줄 걸고 그 I는 어떻게 발음된다? I라고 발음된다. 발음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렇습니까? I의 발음이 같지 않은 것을 믿으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체육관이 뭐였더라? 잼이었죠. 잼. 오케이. 그 다음에 J로 시작하네요. Join. Join. 나랑 같이 할래? Will you? Will you? Join me? 안 되겠죠. 나랑 같이 할래? Will you join me? 오케이. 그 다음에 생명, 생활, 삶. Life죠. Life. 그래서 생명들, 생명체들. Lives. 오케이. 그 다음에 일지. Log. Log. Video log가 뭐야? Video log. 비디오로 만든 일지겠죠. 그쵸? 오케이. 다이어리 비슷한데요. 로그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잡지가 뭐였더라? 매거진이었죠. 매거진. 패션 매거진. 그 다음에 필요로 하다? need. 필수 요소라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need. need. 그럼 나는 필요로 한다? I need. 난 필요로 하지 않는다? I don't need. 넌 필요로 하니? Do you need?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필요로 한다? He needs. 그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He doesn't need. 그는 필요로 하니? Does he need? 오케이. 그 다음에 연습. Practice. Practice. 오케이. C 빼먹는 애는 많아. Practice야. Practice.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과제. Project. Project. 오케이. 그 다음에 Q로 시작하는 Quickly. 어찌? Quickly. Quickly. 나. 일단 글씨를 쓰다가 보이네요. 글씨 쓰다? Write. 3단 변신? Write, wrote, written. Write, wrote, written. Write. 오케이. 그럼 write a letter 하면 편지 쓰다겠죠. Write a letter. 편지를 쓰다? Write a letter. Writing a letter. I am writing a letter. 난 편지 쓰는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ctually 하고 같은 말이 보이죠? 그렇죠? Actually 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그렇죠. 사실은 in fact. In fact. Actually. 그 다음에 노래하다가 보이네요. 얘 노래하다입니까? 노래입니까? 당연히 노래하다죠. 노래는 뭐예요? Song is a song. Sing a song. 노래 노다 sing 무엇을 a song을 오케이 sing의 3단 변신 알죠 sing sing song sing sing 그다음에 잠자다 sleep 잠이란 뜻도 있고요 sleep 오케이 그다음에 나머지 작가가 뭐냐면 작가 writer 그렇죠 글 쓰는 사람 writer writer 오케이 그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fun Have fun. I am having fu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I am having fun.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얘는 어떻게 읽죠? Rough죠. Rough.
저는 rough. rough의 뜻은? 그쵸, 거친죠. 알고 있는 거 rough, 거친. A rough.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은 smooth하죠, 그쵸? rough의 반대말, smooth. 매끄러운, smooth. 하지만 선생님 피부는 어때? rough하죠, 그쵸? rough. 그니까? 근데 rough가 거친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대충대충 만들. 그럼 rough sketch 하면 스케치를 만들어봤더니 거칠단 말이야. 대충 만든 스케치란 말이야. 그렇죠.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같지 않죠. 이건 촉감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만듦새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rough가 다양한 뜻이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rough, 거친. 또는 대충 만든. 그 다음에, 오, 이 친구 좀 반갑지 않나, 이거? 예, 반갑다는 거지. 그쵸? 예, 예, 푸르네, 푸르. 푸르는 뭐에 무슨 형? fly의 과거형이죠. 그쵸? 이건 flew over. flew 뭐 했었다? 날아갔었다. over 뭐뭐 위로. 그니까, 뭐뭐 위로 날아갔다? flew over. 그니까, fly over의 과거형이죠. fly over, flew over. 그 다음, 마지막 남은 녀석, 저 녀석 어떻게 읽고? proud of. I am proud of you. 이렇게 쓰죠? 그쵸?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고 I am proud of you. 이러잖아. 그쵸? proud,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자랑스러워하는. 됐습니까? 예, 얘는 수거입니다. 예, 얘가 하다라고 써봤네? 하다 아닌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기는?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 이겠죠. 됐습니까? 어떤 뜻이니까 앞에 못 고쳐서 B로가 붙여서 난 네가 자랑스러워. I am proud of you. 넌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You did a really good job. 됐습니까? 네, 이거는 외워야 할 수고로서 Be proud of you랍니다. Be proud of you. 왜 수고를 외워야 되냐? 자꾸 얘 띄워놓고 뭐 들어가냐고 자꾸 물어봐요. 쓸데없이. 됐습니까? 난 네가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여러분들 이렇게 왜 익혀야죠?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거친 rough. 노래하다 sing. 잠자다 play. 쓰다 write. 글 쓰는 사람 writer.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는 proud of. 뭐뭐 위로 날아갔었다 flew over. 오케이.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fun. 네, 그 다음에 actual하고 같은 in fact. 이제 마지막이네요. 일단 뭐뭐를 쳐다보다가 보이네요. 뭐뭐를 쳐다보다 날 봐. 그렇죠, look at me.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네, look이 들어있는 게 연달아 나오네. look at, look for, look like. Look for는 뭐죠? Look for. 그렇죠, 찾다죠. I'm looking for a book about 뭐뭐에 대한 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I am looking for. Look like는 그렇죠. Like 뒤에는 것, 어떤 것 같이 보인다. 그렇습니까? 뭐 닮았다? Look like. Look 어떤하고 look like 어떤 것. Look 어떤 할 때 어떤 식.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You look like happy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You look happy. 네, 그 다음에 like a dog. 어떤 개 같은. 그렇습니까? 네, like a dog이 어떤 됐으니까 look 뒤에 어떤 시가 되는 거죠. 어떤 것 같이 보인다. Look like 어떤 것. 넌 개 닮았어. You look like a dog.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개 같다. You are like a dog. 됐습니까? 너는 언니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You are like your sister.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쳐도 날 봐. Look at me. 책을 찾다. Look for a book. 그 다음에 개 닮았다. Look like a dog. 개 같다. Be like a dog. 그 다음에 이건 아는 거네. 그쵸? 얘 반대말 뭐죠? behind죠. 뭐뭐 뒤에 behind, 뭐뭐 앞에 in front of. 얘도 알 것 같은데?
Take a picture of flowers. What? Take a picture of flowers. Take a picture of flowers. 그럼 좋아하는 거 take a picture of yourselves. 뭐다? 그렇죠? Take a picture of 뭐뭐 하면 뭐뭐의 뭐뭐의 사진을 찍자겠죠. 나 뭐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of. Take a picture of. 사진, 아, 꽃들의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of flowers. 그렇습니다. 형태를 외우고 다니는 자, take a picture of. 그러면 난 셀카 찍는다. I take a picture of me 하면 안 되겠죠. 내 자신, myself. 그렇습니다. 여기서 I take a picture of me 하면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난 셀카 찍습니다. I take a picture of myself.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할 때도 let me introduce me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자, 그 다음에 upside down. upside down 뭔지 볼 때 upside down. upside down. upside down. upside down. 아까? 아까 못해. 그렇습니까? 는 거죠. upside down 뭐겠어요? 뒤집혀져서 이말이죠 거꾸로. 그렇습니까? upside down. 그러면 이제 동굴에 upside down한 상태로 눈치는 분이 있나요? 박쥐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bats are upside down in a cave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거꾸로 upside down. 그렇습니까? 호주 사람들은 남반구에 살아요, 북반구에 살아요. 우리가 겨울일 때 걔들은 여름이래요, 그렇죠?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그렇죠? upside down 거꾸로 거꾸로 돼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ork on이 뭘 것 같아요? work on. I am working on. I am working on the project. I'm working on the project. 나는 그 과제를 working on 하는 공부 중이야. Work on 뭐 하다? 열심히 하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야. I am working on the project. I am working on the project.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뭐에 뭘 또 하다? Work on.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의 앞에 in front of 날 봐 look at me 책을 찾다 look for a book 난 뭣같이 생겼다 어떤 것같이 생겼다 look like 어떤 것 같다 be like 좋아하다 아니죠 그 다음에 뭐뭐의 오브의 picture를 찍다 take a picture of take a picture of myself 오케이 그 다음에 거꾸로 upside down 업사이드가 다운 쪽으로 갔단 말이죠. 위쪽이 아래로 와 있는 업사이드 다운. 그 다음에 뭐뭐를 열심히 하다? Work on. I am working on the project.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시간은 딱 9시 15분까지 하면 되겠죠? 차세기 내가 무슨. 괜찮죠? 지금 맞춰주면 좋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더 할 수도 있죠? 우야 우야 예, 그래서 이과 오픈 더 컨테이너 자 이과에서는 능력묶기래요 그렇죠? 능력묶기 하면서 일단 예문이 나오네 Can you ride a bike? Yes I can ride a bike No I can't Yes, I can. No, I can't. No, I can't. By the by. 생략된 말 다 없네요. 원래는 Yes, I can. No, I can't. 한번 이렇게 생략된 말. By the by. Yes, I can. By the by.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자전거 탈 수 있니? Can you ride a bike?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디 얘기할 때 친구가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열심히 듣고 어떤 사람이 나머지 한 짝을 집어갈 수도 있어. Someone could pick up 뭐 하면 일단 안 오지. 아니야.
자, 밑에 설명.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을 때는 Can you? 그래서 너는 뭐뭐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요. Can you 뒤에 무슨 시? Can you 뒤에 무슨 시? 하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쵸? 자, 이 펜을 보고 전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뭐라 한다? 그쵸? 내가 자고 있는 수민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동사 뒤에는 이렇게 물어봤어. 물레기. 주동사 뒤에는 이러면서 깨웠어. 그쵸? 수민아 일어나 이러면서 깨운 게 아니고 주동사 뒤에는 이러면서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해서 깨어나야 돼? 주동사 뒤에는 이러면서 깨웠어. 깨웠어. 그럼 뭐라고 해서 깨어나야 돼? 어? 뭐라고 해서 깨어나야 된다 그랬지? 동사가 뭐냐고 이렇게 깨워야 돼. 그쵸? 그쵸? 기억나나요? 자, 지금 뭐 얘기하고 싶냐? 이 앞에 1과에서는 뭘 배웠냐면 무슨 동사라면서? 일반 동사라 그러면서 뭐 나는 자전거 탄다? I ride a bike 였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그는 자전거를 탄다, 그는 자전거 탈 수 있다가 아니고 그는 자전거 탄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He rides a bike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나는 자전거 탈 수 있다는 뭐예요? I can ride a bike죠. 근데 그는 자전거 탈 수 있다. 어떻게 된다? He can ride a bike 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기 어디다 S 붙이려고 S 지 마세요. 오케이? 조동사 뒤에는 뭐?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하면서 내가 깨우면 동성은 형 이러면서 깨어나야 돼. 됐습니까? 뭐래 뭐 이런 분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조동사는 또 뭐가 있죠? 능력을 얘기하는 can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할 때 쓰는 조동사 뭐? 뭐뭐 할 것이다. will이 있었죠? will도 똑같단 말이야. 됐습니까? 나는 자전거 탈 것이다. I will ride. 그는 자전거 탄다는 he rides a bike 였지만, 그는 자전거 탈 것이다. he will ride a bike.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s 쓴다고 몸 쓰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미래 조동사라고 한대요. 능력 조동사고요.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대표되는 뜻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M으로 시작하는 거 있고 뭐 S로 시작하는 거 있고 뭐 이런 몇 개 그 외에도 있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가 뭐가 있었더라? 일단 must가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있죠? should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have to 기억나십니까? have to도 있고 만약에 he나 she면 have to 아니고 뭐? has to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전부 다 동사 원형 have to do, must do, should do 됐습니까? 예를 보고 뭐의 조동사라고 한다? 의무의 조동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허락해 주는 거, 너는 집에 가도 돼, 좀 이따가 내가 3분 뒤에 얘기하겠죠? 너희들은 집에 가도 된다. You may go home. 그래서 may도 조동사입니다. 그렇습니까? 허락의 조동사죠. 허락. 자, 일단 여러분들 뭐를 조동사라는 통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통이 하나 있는데 통 밖에다가 뭐라고 써놓는 거야?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들. 그렇습니까? 뚜껑 딱 열었더니 할 수 있다? can. 할 것이다? 할 것이다? will. 해야만 한다? must, should, have to. 오케이? 해도 된다? may.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얘들 왜 한꺼번에 자꾸 선생님이 설명해? 동성으로. 됐습니까? not을 넣는 방법도 똑같죠? 수영할 수가 없다. 여기 뒤에다 not 넣는데 I cannot swim. 됐습니까? 난 수영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swim. 넌 수영해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swim. You should not swim. 그러니까 넌 수영하면 안 돼. You may not swim. 난 넣고 싶으면 뭐 뒤에 뭐? 조동사 뒤에 not. 묻고 싶다. 조동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 수영할 거니? Will you swim? 제가 수영해야만 하나요? Must I swim? Should I swim? 똑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애들한테는.
그치, 이거 똑같아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공부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히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아, 목요일 날은 어떤 시험을 치게 될까요? 1과 끝이 났으니까 1과 복습하기 시험을 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2과 거기에 빈칸 채워와야 되는 것도 알죠? 빈칸 있죠? 뒤에 보면. 그니까, 그 답은 클래스 카드에 있고요. 아니면 교과서에도 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와.